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137번째 리뷰가 시작되겠습니다. 137번째 조선 최고의 명필을 한석봉이 쓴 천자문 효리원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가 2008년 1월 10일판인데 계속 신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8,900원입니다. 누군가 버린 책, 이사갈 때 폐지함에 버린 책을 제가 주워서 바르고 리뷰합니다. 좋은 책에 남겨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한자와 천자문 등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막상 천자문을 접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차에 이번에 접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참 혹시라도 한자에 반중 거부감 있으신 분께 전하면 중국의 석학인 어당께서는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를 중국인들이 빌려 쓰고 있다고 하셨죠. 친중 사대주의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중국 글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자는 우리 글입니다. 우리의 조상님께서 한자로 지혜를 남겨주셔서 그리고 우리말의 일부가 한자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한자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권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한석봉의 천자문 그 존재는 알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실제 접하고 싶으신 분께 그 내용을 천자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자를 네 자씩 나눠서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면 250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 하루 10개씩 공부하시면 25일 접고 1독 가능한 적당한 분량입니다. 사자성어의 경우 일부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아직도 그 생명력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3페이지 55페이지 미식이장 자신의 장점을 잊지 마라. 특급만 일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주참적도 살인자와 도둑은 그 목을 베어 죽인다. 역시 사기꾼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 네 번째로 만화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흥미 유발이 잘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글자 옆에 획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서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 책에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자에 관심 있으신 분, 공부하실 분, 공부 많이 하셨는데 재미나게 정리하실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리고 학부 석사 과정을 뒤돌아보면 선생님, 교수님 잘 만난 과목,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성적도 좋았던 과목은 대부분 선생님께서 설명도 재미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흥미유발도 하시고 애정어린 강의를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보면 한문을 조금 더 재미나게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와 한숨이 나오지만 지금이라도 유튜브 등의 좋은 강의, 무료 강의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섯,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 발언 아래 남겨주시거나 여기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7번.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퍼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사마이라를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이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자 성장하고 싶은 사마이라.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